여자 히어로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다. 일단 너무나 신선했고 이런 것도 있었어? 라는 새로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. 보건교사 아는 형에서 아는 형 역할을 맡은 정유미입니다. 아무도 모르게 남을 돕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.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이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. 총각 칼을 쥐고 있고 근데 보건교사 가운을 입고 있다라는 이 비주얼만으로도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. 나는 보건교사 안은영이다. 엉뚱하지만 당당했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정한 인물입니다. 소설을 읽으신 많은 분들께서 이미 유미 씨를 원하고 계셨어요. 아는 형이란 역할을 만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기뻤어요. 한문교사 홍인표 역할을 맡은 남주혁입니다. 우리 할아버지 평생 소원이셨어요. 그가 여기서 선생님 하는 게. 엄청난 기운에 이 보호막에 둘러 쌓여져 있어서 옆에서 항상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힐러 같은 캐릭터죠. 되게 많이 든든했고요. 그 순발력이 엄청 뛰어나요. 차갑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는 형과 만났을 때는 말 못했던 한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풀어가는 남주혁 배우가 해서 인표가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구나라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. 솔직히 기운이 좀 특별하세요. 인상이 참 좋으세요. 운영에는 인표가 있어야지 완성되는 어떤 힘의 세계가 있어요. 정말 뗄 수 없는 약간 휴대폰과 충전기처럼 보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을까. 저 둘은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나서 이런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데에서 약간 마음의 작은 따뜻함이 느껴지면 좋겠어요. 그래도 여기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꽤 의미 있는 것 같다. 많이 기다리셨죠? 여러분들께서 기다려 오신 만큼 재미있고 즐거운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